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샬롬.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롯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고 가능성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사악하고 거친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소돔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롯의 집에 들어간 천사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롯의 집에 몰려들었고 그들은 롯의 집에 문을 부수고 롯을 죽이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나타나죠. 그리고 순식간에 사악한 소돔 사람들의 앞을 못 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심판의 시작입니다. 이제 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롯에게, 롯이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긴급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판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네하고 관계된 사람이 이 성 안에 있으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는 롯뿐만 아니라 롯에 관계된 사람들까지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구원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관계되는 사람까지 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돼. 구원 받으려면.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예가 있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의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유대 사람들을 숨겨주었던 여리고 성에 기생이 있었어요. 이 기생 이름이 라합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자가 이제 유대인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이 왔어요. 간첩이 왔는데 이 간첩을 숨겨주는 라합이 그 간첩들을 숨겨주는 대신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 라합이 간첩들을 숨겨줬잖아요. 이 라합 때문에 기생 때문에 살았습니다. 정탐꾼들이. 이 사람들이 라합을 떠나기 전에 라합의 기생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에게 함락이 될 때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 전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다 죽임을 당했는데 다 죽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의 가족만 살았어요. 이렇게 믿음은 물론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믿어야 되죠. 나 자신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사건, 개인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 개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 가족 전체에 기쁜 구원의 소식과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혹시 집에서 가정에서 친척 중에서 나 혼자만 예수 믿는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속한 그 가족과 친척과 형제 자매까지 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 나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전체, 우리 친척 전체가 다 구원을 받으려면은 나부터 하나님을, 예수님을,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에서 롯을 구해주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아, 너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네하고 관계된 사람이 있으면 다 빨리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다 구원해 줄게. 여러분과 관련된 가족들도 다 그렇게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에서 발견하는 이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구원이란 어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수요 예배 때 설명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구원. 자,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 타락한 도시거든요.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 소돔 성이 멸망할 때 너도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빨리 빠져나와야 돼.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속히 네하고 관계된 사람들 모두 다 빨리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구원이란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애굽이라는 도시, 이 이집트라는 도시는 옛날에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계속 애굽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있고 화려하고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지만 영생을 주는 도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 도시를 빨리 빠져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빨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이라는 말은 물론 이집트를 얘기하지만 이 애굽은 이 세상의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죄와 사단의 역사가 아주 관영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축복의 도시일 수는 없는 거죠. 참된 구원이란 이 저주의 도시 애굽에서 빠져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도시가 아닙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이 세상은, 이 땅은 언젠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의로운 재판장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실행은 천사들이 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멸망시킬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은 찬양과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도 합니까?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아버리는 일도 합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에 천사들이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아버린다고 합니다. 진노라는 말 알죠? 진노. 전하 진노하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화를 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화가 이 땅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이 긴급한 소식을 들은 롯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어쩔 줄을 모릅니다. 당황합니다. 평소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평소에 신앙생활을 차분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든지 사업이 망하게 됐다든지 자기한테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중심을 못 잡아요. 정신을 못 차려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자기 환경을 믿는 거예요. 돈을 믿고 형제 자매를 믿고 친척을 믿고 또 내 건강을 믿고 내가 건강하다 이거지. 근데 어느 날 암이 걸렸어요. 나같이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평상시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암에 걸려도 끄떡도 안 해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런데 갈대처럼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롯이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이 롯이란 사람이 그런 사람. 롯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뢰는 하지만 지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란 소돔에 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삶을 살은 거예요. 롯은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고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늦게 철이 들었고 위기와 환난과 고난을 만난 후에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고난과 위기의 앞에 롯이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었겠어요?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롯의 마음은 이리저리 요동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위들이니까 롯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롯은 급한 마음에 자기 딸들의 남편이니까 얼른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곧 멸망시킬 건데 너희들 모두 이 성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장인어른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깁니다. 에이 장인어른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일이 무슨 에휴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롯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롯의 사위들이었지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운명에 처해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농담으로 받아 넘기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짓는데 어디다 지었어요? 산에다가 지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홍수가 올 거냐고 농담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뭐 하기에 바빴다? 시집 가고 장가 가기 바빴다. 그래요 성경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이 지구를 뒤덮는 물이 쏟아져 나와서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결국 노아가 만든 방주 그 배의 문이 닫힐 때가 온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 막 비웃어요. 착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이 어딨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롯의 사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장인어른 롯은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은 급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농담으로 여기고 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성경 얘기를 하면 아 얘기하지 말라고 안 들으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사탄이 꽉 잡고 있어서 세상의 원리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했죠? 포도원지기 11시에 온 태백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주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게 통합니까? 어림도 없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지기 하나님은 경제의 원리가 아니고 무슨 원리다? 은혜의 원리라 그랬죠. 은혜의 원리로 복음이 은혜의 원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8시간 일하고 이 사람 1시간 일했는데 내가 1당 더 받아야지. 그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농담으로 여깁니다. 아, 웃기지 마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제 사위를 설득하기에 실패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롯에게 자꾸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때가 동틀 새벽녘입니다. 이제 해가 뜨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급한 겁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새틀같이 많은 세월에 뭐가 그렇게 바쁘노? 그러죠?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한 시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푼 두 푼 은행에 저축하고 곡식도 심고 남보다도 어쨌든 간에 미역 양식 좀 많이 하려 그러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부지런히 사는 거야 뭐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미래는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지나간 과거는 어때요? 순식간에 지나가버려. 과거가 얼마나 빨리 우리 삶을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소중히 쓰지 못하고 낭비합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 고난 앞에 서 있을 때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느끼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시간이 우리한테 반드시 온다는 것. 롯은 지금 당장 성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소돔 성과 함께 멸망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건강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언제나 돈이 넉넉할 것 같습니까? 그 건강도 돈도 순식간에 없어질 것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롯은 결국 천사들의 재촉 때문에 천사들이 빨리 가자고 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소돔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잘 떠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지은 아파트인데 이 대출해서 받은 아파트인데 떠나야 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니 자꾸 뒤를 돌아보고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데 롯이 자꾸 머뭇머뭇합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죽어요. 왜 이렇게 지체합니까? 미디언 때문에. 소돔을 떠나야 되는데 미디언 때문에 자꾸 주저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제 사업 계약을 해놓고 건물 준공식을 해야 되는데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손을 놓고 가냐 이거죠. 그걸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 거기서 많은 인간관계를 사귀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그것도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롯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롯의 아내일 수도 있어요. 롯의 아내도 얼마나 거기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었겠어요. 친구도 있고 언니, 동생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뭡니까?
지체하지 말라는 것,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 조금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천사가 머뭇하던 롯의 손을 잡고 강제로 소돔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등을 떠밀면서 빨리 나가라고 급하게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 발로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끌려가는 거예요. 구원은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점잖게 거룩하게만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다 알아서 내 의지로 예수 믿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착한 일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서 믿지를 않아요. 목사님이 오라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아는 사람 연락해서 빨리 오라 그러고 새벽기도 오라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해도 안 옵니다. 어색하고 쑥스럽고 냉소적이고 빈정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내 발로 가는 게 아니고 끌려가는 거예요. 억지로 등 떠밀려서 오는 거예요. 그래도 와야 돼. 그렇게 와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게 은혜였구나. 여러분, 교회에 이끌려서 억지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떠밀려오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애타게 부탁을 하겠어요? 하나님 뭐 부족한 분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롯의 손을 덥석 잡고 그 가족의 손을 잡고 끌고 가잖아요. 그 심판의 도성에서 내보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강요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17절을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이제 성 밖에 나왔습니다. 성 밖에 나왔다고 구원이 다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계속 말합니다. 이제 성에서 벗어났다. 이제 위기는 벗어났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 이 앞에 있는 산으로 계속 도망가라. 그래야 살 수 있어. 이것이 생명 보존의 법칙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내 앞에 있는 산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계속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천사들은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던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 과거에서 빠져나왔다면 이제는 두 번 다시는 과거 생각하지 마라. 술을 끊었다면 술 먹었던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담배를 끊었다면 담배를 피웠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머뭇거리지 말라. 첫 번째는 돌아보지 마라. 두 번째는 머뭇거리지 마라. 돌아보거나 덜에 머무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환경을 만나기도 하죠. 편한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뭇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표를 잃게 되고 안일한 그 환경에 주저앉기가 쉬워요. 그러나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머뭇거리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산으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여러분, 17절에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전거가 생각이 안 납니까? 자전거하고 똑같아요. 자전거는 앞으로만 가야 돼요.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자전거는 일단 타면 머뭇거리거나 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계속 밟아야 돼요. 그래야 자전거는 안 넘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가고 있는 길을 잘 가고 있다. 고통이 있더라도 다리에 알통이 좀 베이더라도 계속 페달을 밟아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무 영향 받지 말고 푯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계속 전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18절과 19절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손을 붙들어 성 밖으로 이끌어내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다. 산으로 가라. 앞으로 전진해라. 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롯은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지금 말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나 저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아이고 막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롯은 정말 구원을 얻긴 얻었지만 억지로 구원받은 사람. 눈앞에 산이 있는데도 그 산으로만 가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도 산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20절을 보세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롯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그릇이 좀 작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겁도 많고 모험심도 없고 믿음도 적고 준떡도 못 먹고 원망하고 불평 많은 그런 사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믿음도 없고 소심하고 원망 불평 많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구원을 받겠어요? 이 롯과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집에 형님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큰아들은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은 좋은 학교를 못 나왔네. 직장도 올바른 직장도 없어요. 혼자 못 살아. 부모님이 도와줘요. 형님은 그래도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부모님은 큰아들만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까요? 아니겠죠? 혼자 살 능력이 없는 작은 아들을 위해서 큰아들 몰래 통장도 하나 만들어주고 관심도 큰아들보다 훨씬 많이, 반찬 생기면 어떻게든 우리 작은 아들 갖다 먹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나고 믿음도 없고 못 배우고 부족하고 맨날 불평불만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저분은 우리 이성으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내가 이제까지 네 말 다 들어줬는데 내가 그거 못 들어주겠니? 작은 성도 괜찮아. 그러니 네가 만약에 거기에 간다면 내가 그 성은 멸망시키지 않을게. 빨리 거리로 가라. 네가 그곳에 가기까지 내가 심판 안 내리고 너를 보호하고 있을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미련하게 굴었다고, 원망 불평했다고 야단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롯은 큰 산으로 가라고 했지만 그곳으로 가지 않고 작은 산으로 갑니다. 사실 롯이 받은 이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똑똑하고 건강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족보도 없고 가치도 없고 많은 사람에게 왕따 당하고 마을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그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못 살잖아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것.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창녀를 만나줬어요. 그리고 세리를 만나줬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국세청 직원들, 세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불치병 걸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 그런 사람들에게 병 고쳐주고 먹을 것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다 어디로 가실랍니까? 그 소돔성에 남아 있을랍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구원으로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는 늘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롯에게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롯이 소알성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았어요. 심판을 잠깐 보류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가치 없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놀랍죠? 저 사람은 살 가치가 없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격을 입혀주셔서 구원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롯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가치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